전라북도가 지역 대학과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교육협력추진체계 구축과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의 힘을 모으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백준흠 전북지역전문대학 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7명의 지역전문대학 총장이 함께했습니다. 전북교육협력추진단 협약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 학점제 협력 지원, 미래교육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립과 운영 등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 전북교육청,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 대학이 원팀이 되어 특화된 인재를 배출하고 초중등교육부터 취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역인재 육성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